사방이 탁 트여 있는 숲세권 현장의 복층 어떠십니까? 넓은 복층 테라스, 전기, 수도 모두 드려요. 복층 바닥은요 마루시공을 맞춰놨고요. 층고가 2m가 넘기 때문에 성인분들이 뛰어다니셔도 됩니다. 복층은 계단 공간이 정말 중요한데요. 남녀, 노소 안전하게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이보다 더 안전한 계단은 없다. 사방, 팔방 뻥 뚫린 뷰, 거실에서 베란다 샷시에 앉아있습니다. 아일랜드 테이블이 설치된 상태로 이사 오시면 되고요. 냉장고는 이쪽 라인에 수납 공간이 아주 빵빵하고요. 식기세척기 옵션 포함. 3m 중반의 안방, 샹들리에 조명, 드레스룸은 따로 있습니다. 파주 버벌리에 위치한 신축빌라, 세계동 신축빌라고요. 근생 상가단지를 끼고 있는 집이에요. 자, 우리 집은요 한 세대, 세대당 한 대씩 필로티에 주차 가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자, 파주 버벌리 위치한 복층인데요. 아래층에 방 3개, 위에 복층 공간 아주 크게 나온 곳, 실입주금 많이 낮춘 곳 촬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전실은요 일반 기준층하고 크기가 비슷해요. 키 큰 장이 4칸이 들어간 신발장으로 아주 유명하죠. 표면은 모두 도장 처리가 되어 있고요. 진짜 문만 닫아놔도 상당히 고급스럽다 이런 느낌이 나요. 일괄소등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이 집은 다른 집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벽면하고 바닥 자재 그리고 방에 있는 모든 바닥이요 모두 타일로 시공이 된 집이에요. 전실도 이렇게 여닫이도로 고급스럽게 시작할게요. 그냥 내친 김에 맨발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지금 아래층에 있는 3번 방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방 사이즈가 상당히 좋아요. 2m75 폭 자랑하고요. 길이는 한 3m20 예상해 주시면 돼요. 시스템 에어컨 방마다 들어가 있고요. 들어보세요. 카메라 들어보세요. 숲세권 뷰가 아주 초록초록한 그런 단지예요. 그러네요. 여기가 시원하죠? 자, 입구에 있는 3번 방 보셨는데 사이즈에 너무 놀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건너편에 있는 안방도 보시죠. 안방인데 샹들리에 조명이 있어서 되게 아름답죠? 방 크기가 무척 커요. 3m50? 3m50? 그럼 안방 사이즈 치고 좀 작은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퀸 사이즈 침대 놓고 화장대 놓으면 딱인데 화장대도 놓기 싫다? 그러면 드레스룸 공간으로 가셔야 되죠. 아치형 문틀을 통과해서 들어오시면 드레스룸 시스템 행거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시스템 행거 설치해 드릴 거고요. 여유 공간이 좀 남아요. 그쪽 공간에다가 화장대 설치하시면 괜찮아요. 욕실도 보시죠. 욕실은 부부가 사용하시기에 딱 적합한 안방 욕실 고 사이즈 맞습니다. 아래층에 있는 2번 방, 그러니까 방 3개 중에서 이제 마지막 방을 보시는 건데요. 이 방은요 길이가 3.3m 정도 되고요. 폭은 한 2.6m 정도 되니까 어느 공간으로 보더라도 짐 수납도 가구 수납도 상당히 좋은 넉넉한 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역시 시스템 에어컨 달려있고요. 이쪽 라인으로 숲이 다 보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슴이 뻥 뚫려요. 게스트룸 욕실이 유독 크게 만들어졌어요. 바닥에 화려한 타일을 기본적으로 시공을 해놨기 때문에 벽면에 화이트 타일하고 무척 잘 어울리고요. 포인트가 잘 돼요. 그리고 거울 수납장도 크게 되어 있고 기본적인 인테리어 소재들은요 유광 골드톤이에요. 샤워 칸막이가 설치된 상태로 해바라기 수전도 들어가 있는 낭낭한 게스트룸 욕실. 저만아 여기 원래 방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방에 계단실 공간을 마련해 놨고요. 잠깐 들어와 보시죠. 여기 계단 밑에 여유 공간들이 있는데요. 안에까지 쏙쏙쏙쏙 들어가 보시면 아이들이 들어가서 놀아도 될 정도의 공간이고요. 짐 수납도 충분히 가능한 공간이에요. 이번에는 대면형 주방과 거실 보시죠. 거실 폭은 4m10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여유가 있고요. 샹들리에 조명이 정 가운데 딱하니 박혀 있어요. 시스템 에어컨도 들어가 있고 간접 조명하고 매립 조명하고 아주 멋스럽게 해놨고요. 천장의 벽지도 고급스러운 실크 벽지 그리고 무늬가 있는 실크 벽지를 사용했어요. 베란다 샷시가 아주 크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들어와 보시죠. 바깥으로 숲이 뻥뻥뻥뻥 뚫려있는 뷰가 좋은 곳이고요. 벽체의 두께가 상당히 두껍기 때문에 앉아있어도 됩니다. 거실과 주방 공간 사이에 이렇게 뻥 뚫려있는 픽스창이 있는데 어찌나 싱그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눈 안으로 이렇게 숲이
뛰어들어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주방은 D자형 동선으로 만들어놨어요. 왜냐고요? 가장 편리하고 이동이 적기 때문이죠. 여기 아일랜드 테이블은 아예 매립이 되어 있는데요. 조금 높이를 높여놨어요. 바우자 4개 정도 놓고 4인 가족 정도는 충분히 식사하실 수 있고요. 아래쪽에 하부장이 있는데 밥솥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리프트업 도어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광파업은 아예 밥솥도 또 넣어버리고 싶으신 분들은 넣어버리셔도 되고요. 그 외에 기타 수납장들은 표면 처리가 모두 도장으로 되어 있고 수납의 깊이가 아주 깊어서 짐 수납 많이 돼요. 주방집 많은 분들 정말 이 주방 좋아하실 거예요. 그리고 빅사이즈 싱크볼 들어가 있고요. 파세코의 후드와 파세코의 3구짜리 하이라이터가 설치될 예정이고요. 여기 다용도실 공간도 상당히 좋은데요. 공간 활용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슬라이딩 도어로 설치를 한 상태로 지금 1등급 귀뚜라미 보일러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여유 있는 다용도실 공간이 나와요. 워시타워 하나 놓으시면 딱입니다. 피디님! 네. 올라와 보세요. 계단실이 유독 계단의 폭이 높지가 않아서 올라올 때 상당히 편리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픽스청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대단하고요. 이렇게 계속 올라오셔도 아이들, 어르신분들 두 계단, 세 계단 팍팍팍 뛰어넘으실 수 있을 정도로 계단 높이가 낮아요. 제가 지금 올라온 공간은 복층인데요. 다락의 형태로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비스듬하게 옆 라인 쪽은요 좀 층고가 낮은 편인데요. 이 정중앙은요 2m 층고를 자랑하기 때문에 성인이 걸어다니시고 생활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여기 현장 이 복층은 통으로 지금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방으로 마감된 건 아닌데요. 8m 이 길이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너비는요 10m 정도 예상하시면 돼요. 아이들이 있다 그러면 위층에 올라와서 뛰어놀라고 하셔도 되고 부분 방으로 문으로 나눠 놓으셔서 방을 몇 개 더 만드실 수도 있는 공간이고 수납 공간으로 짜서 넣으셔도 되는 그런 널찍한 복층이에요. 바깥으로 나가서 외부 테라스 보시죠. 지금 복층의 외부 테라스 공간에 나와봤는데요. 콘크리트 벽체가 높게 올라와 있어서 좀 안전하고요. 탁 트여있는 시야를 위해서 앞쪽 라인은 난간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주변 사방을 삥 둘러보아도 모두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초록초록한 녹색 지대를 선호하시는 분들 숲세권 많이들 찾으시는데요. 이 집이 어떨까 생각해보고요. 바닥은 현재 방수 우레탄으로 마감을 해놓은 상태고요. 수전 보이시죠? 그리고 전기 콘센트도 보이시죠? 바깥에서 캠핑 장비 꺼내놓고 캠핑하셔도 되고요. 바베큐 그릴 놓고 고기 구워드셔도 괜찮아요. 널찍한 복층 테라스를 보유한 집이에요. 아래층 실평수 36평, 위층에 실평수 10평이 넘는 널찍한 집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파주 버버니에 위치한 세계동 24세대가 모두 함께 살 수 있는 신축 빌라 현장에 복층 세대를 촬영했습니다. 복층의 테라스 이보다 더 넓을 수 없다. 아래층에도 방 3개, 위층의 복층도 층고가 2m가 넘기 때문에 여러모로 쓰기가 요긴한 그런 집이에요. 이 현장의 분양가 3억대 생각해 주시고요. 실입주금은 6천만 원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입주금은 개인의 소득과 신용별로 이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저희 하마TV 대표분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고 정성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에서 집 살려고 하면 그것도 복층집을 사려고 하면 누구한테 연락해야 된다고요? 하마TV 꼼정한테 연락 주세요. 대표분으로 빠른 연락 부탁드립니다.